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비어 관념에 대해서 짤막하게 아주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다른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나 그 외에 비어 관념이나 다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분들은 여기 메릴랜드 에이시안 아메리칸 캔서 프로그램이라는 저희 웹사이트에 아직은 한글이 안 올라와 있죠. 그렇지만은 한글로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한 연구 웹사이트고요. 그리고 next please. 이거는 존 서킨스 스쿨 에이시안 아메리칸 캔서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정희선 교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유방암이나 그다음에 다른 그 자궁암 범진에 관한 그런 연구들에 관한 결과도 있고요. 좀더 이렇게 광범위한 캔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고요. Next, please. 그리고 이거는 University of Maryland Asian American Health Studies에서 갖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여기 근처의 Asian American Community에서 여태까지 수행해왔던 연구들에 대한 결과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이런 책자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연구 자료인데요. 이제 보통 그암 예방 자료, 교육 자료들은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글자가 빽빽하고 너무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받으시면 그냥 이렇게 쓱 가방에 넣으시고 안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보다가 지루하고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을 치워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 교육 자료는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한국 커뮤니티에 계시는 교민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어떤 그 간암이나 비형 간염돼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드리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거를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반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뒤에 반은 똑같은 내용들이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저희가 스토리 라인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만화와 비슷하게요. 그림이 많고 또 읽으시기 편하게 그런 우리 그 한국 교민들의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사실 여기 출연해주신 분들도 한인 교민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한 교육과 검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뒤에 보시면 뭐 간염에 대한 간략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영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자녀분들 있으시거나 한글이 좀 서툰 자녀분들은 여기 영어도 있으니까 같이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변에 친지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또 같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책자가 좀더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아마 전희숙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아마 좀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꼭 실행에 옮기시고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널리 알려드려서 한인 커뮤니티 모두가 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질문이나 그러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도 좋고요. 없으시면은 끝낼까요? 예. 예, 우리 오늘 좋은 강의,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니 이선민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조계 쪽에 한명 정도 그리고 의료계 쪽에 한명 정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세상 살기가 편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의료계 쪽에 이렇게 좋은 계셔서 참 감사하고 법조계 쪽에서만 저한 번만 더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또 강의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또 11월에는 또 무료 검진과 접종까지 해주신다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가시면서 또 때마다 빼놓지 않고 선물까지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만하다가 건강을 잃는 것 같잖아요. 건강을 잘 지켜야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에 좀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행복한 이민생활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듣게 하시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많은 우리 한인 교민들 그리고 또 아시안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전유승 박사님 또 이선민 교수님을 비롯한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연구와 모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또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정보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우리 미국에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